성수대교 그리고 도로가 주차장 있습니다. 미키야 이리와. 아이고 눈 아파. 미키야 눈 아파. 미키야 미키야 나 이제 밥 먹을게. 우리 애기 피곤해. 오, 소년.
관리를 받으러 갑니다. 관리의 날. 지금은 주말마다 가는 클리닉을 가는 중이에요. 주중에는 아무래도 일하고 그러느라고 너무 바쁘니까 토요일, 일요일 이런 때 몰아서 하는 편인데, 병원 같은 경우는 일단 일요일은 영업을 안 하시기 때문에 토요일에 갑니다. 그리고 오늘은 추가적으로 미용실을 오랜만에 가요. 머리가 너무 지금 자라가지고, 머리가 지금 엄청 자랐어요. 잘 쓰고 다녀야지. 맛있겠다. 된장맛. 짜바치. 이번 가을 저희의 제작 상품 체크가 유난히 많죠. 이지우 라벨. 크롭 티셔츠. 저희 또 바잉 제품들도 있고요. 샘플 피팅 해보기. 날이 갑자기 선선해져서 업데이트를 좀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아. 롱 트렌치라서 제 키가 160이 좀 안 되는데 이렇게 발목 위에 딱 떨어져요. 짠.
바꿔서 입으니까 더 뭔가 페미닌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. 스트랩을 좀 타이해서 입어주시면 약간 뒤에서 허리선이 이렇게 잡혀서 더 뭔가 우아한 라인이 연출이 돼요. 그냥 빛깔 고운 거 보소. 이거 뭐야? 참치. 아, 참치? 너무 신난다. 맛있네. 뭔가 라면이랑 같이 먹으니까 엄마 더 개운하다. 약간 부대찌개 라면 같은 건가? 이건 국물이 있어야 느끼하지 않겠어. 맞지. 저는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.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영상으로 일상을 기록한다는 건 막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지만 하다 보면 뭔가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 속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